야외에서 사용하는 그 뭐 남자 튼튼한 우산은 블런트 모델을 많이 씁니다. 예. 접이식 휴대성이 너무 좋으니까. 그다음 또 이렇게 빨간색 에바드 괴벨의 우산도 쓰고, 그다음 차량에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이 우산을 비치해두고 씁니다. 그래서 차량 우산은 거의 뭐 많이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체크를 안 해봤는데, 요것도 제가 강한 바람을 한번 일으키는 상황을 고려해서 과하게 사용을 해봤는데, 이 연결 부위가 휘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브루클린 웍스의 그 아웃도어 우산이 남들이 구조가 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휘어졌습니다. 휘어졌어요. 다 일자인데 왜 이렇게 휘어졌어? 이렇게 휘어졌어. 그냥 완벽하게 만능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완벽하게 부러지지 않는다 그런 우산은 아니지만 뭐 보자시피 되게 얇고 그다음 그 연결 부위가 좀 뭐라 합니까 좀 약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바람을 아주 강하게 맞아서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꺾여 버린다 그러면 전시기 휨이 발생합니다. 저 상태에서 우산을 닫으면 다치긴 합니다만 계속 저 부분에 무리가 이제 가는 거죠. 그래서 멀티툴로 다시 펴서 위치를 잡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구조적인 어떤 단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브루클린 웍스의 그 아웃도어 우산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이 애초 저렇게 휘지 않는 소재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연결 부위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에버하드 괴벨의 제품이 굉장히 튼튼한 걸로 유명하고 또 실제 풍등 시험도 거친 제품이긴 하지만 뭐 저거 하나가 문제 생겼다고 해서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구조상의 저런 단점은 있더라 그건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.